자, 1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몸체, 털억발, 살갑부, 받을수, 갈지, 아비부, 거미모,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신습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억발.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자는 머리털 늘어진 표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개 달릴 발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는 다시 보면은 개결자에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를 갖다가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달리는, 개가 달리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제거하다의 뜻입니다. 제거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자라면은 가위로 이렇게 깎아내죠. 그래서 깎아내는 머리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털억발,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면 제거해야 되죠.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자, 이거는 자, 달월이 들어가면 신체 부위를 나타낸다 그랬죠. 신체. 이 자는 원래 요자의 생략형입니다. 생략형. 글자로 쓰다 보니까는 다 이제 안 쓰고 이렇게 생략형인데, 이거는 이제 밥그릇 노자라 그래요. 밥그릇. 밥그릇 노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그릇. 질그릇은 이제 물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더 돌려가지고 이제 그 밥그릇을 만들어내니까는, 이 로는 빙그릇, 이렇게 돌아가는, 빙들어 돌아가는 그 말의 으태어입니다. 으태어. 로. 으태어로서 빙들어. 그러니까는 우리 신체 부위를 온 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살갗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살갗, 피부, 살갗. 자, 받을 숫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각골문에서는 손톱죠. 손톱에다가 배 모양에다가 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러한 형태는 다 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옛날 문자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오른손,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왼손, 다 손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손길이 이제 배에서 물건을 갖다가 주고받는 걸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원래는 주고받는 모양을 갖다가 의미한 글자로서 주고받다의 이제 뜻입니다. 이제 이 배의 형태가 나중에 이제 이 덮을멱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발부는, 자, 몸과 신체는 몸신 몸체, 몸을 의미하는 거죠. 털억과 머리카락과 살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저기 상투를 틀었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갗 피부는 수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부모님에게서 이것을 받다 신체 발부를 받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불 감이 감 헐회 상할상 효도효 갈지 처음시 처음시 또는 비로솔시라고도 합니다. 어조사야 또는 익기야라고도 합니다. 자, 불감회상이 효지시안이라. 여기 앞에 문장과 이제 이어가지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안이라. 자, 이게 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신습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구태어감 또는 감이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근문에서 보면은 손수 손 손이 연거푸 나온 데다가 점자의 이런 모양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전복자의 요 윗부분 옛날에 점집에 가면 이렇게 전부 장대 이렇게 꽂아 놓죠. 장대의 전복을 무리하게 이렇게 손으로 눌러 휘어뜨린 모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뜻을 억지로 하다. 그래서 감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억지로 하다는 이것이 나중에 전문에 와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자, 여자는 여자하고도 통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손에 막대기를 쥐고서 이렇게 톡톡 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몽둥이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대기를 이렇게 때리는 모양. 그래서 이것이 요 모양꼴이 요거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손. 요거는 이제 달월자고 여기는 이렇게 이게 모자 무릎쓸 모할 때 뭐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모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강제하다 범하다 그래서 감이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에서 오늘날에 이런 글자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글자가 바뀌어서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요거는 절구의 뜻이라고 했죠. 절구. 그래서 이 구태여 감자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회의. 헐해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 흑토에다가 이게 이제 회자로 이제 음을 나타내는 건데 원래 이게 몽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살, 절구에 살을 놓고 이렇게 찧어 빠 으깨다 깨뜨리다 뭐 이런 으깨다 깨뜨리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흙을 넣어가지고 흙을 넣어서 저기 절구에 놓고 빠서 이제 깨뜨리다, 으깨다, 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자, 상할상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창으로 바람나는데, 예, 이거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여자는 요거 이제 칼도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칼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날, 칼날에 이제 이렇게 베면은 요거 피가 이렇게 딱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처 창자입니다. 칼날에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가 나는 장면 그렇게 나타낸 글자인데 요 창자와 통해가지고 상처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다치다, 다치다. 화살에 맞아서 이렇게 다친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자, 시는 예, 이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 태자도 되고 기쁠 이자 나중에 이것이 뭐 너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는 기쁘다는 뜻으로 마음심을 넣어가지고 다시 기쁠 이자 이렇게 만드는 자인데요. 이것이 또 깨끗이 닦은 농기구의 상영이라 농기구의 상영자라고도 이제 봐가지고 농경의 첫 의식에서 처음이라는 뜻이 생겨났고 요거는 또 아이벨태 태하고도 또 이렇게 통하는 옛날에 별에다가 아이를 베게 이렇게 점지해 달라고 비는 그런 모양에서 그래서 여기 원래는 처음에는 아이벨테였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는 아이는 여자가 난다. 이것도 아이 벤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이를 벤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여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벤다 그래가지고. 처음이란 뜻으로 쓰이고, 자, 이 글자는 원래는 여자의 생식기 모양을 본뜬 자였는데, 이것이 그냥 가차에서 이제 어조사로 쓰이는데, 어조사로 쓰이거나 또 조사로도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판단이나 결정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문장과 이어져가지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부니까는 신체, 뭔가 머리카락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를 헐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처음 시작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효도의 제일 첫 단계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이 온전한 신체를 잘 그대로 간수했다가 상하지 않게 그대로 항상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의 맨 처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